아, 이제 뭐 할머니 생신인데 생신 선물 뭘 사드려야 되지? 좀 뻔한 생신 선물은 좀 싫은데. 아, 할머니 그때 영상도 자주 보시던데 이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드려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전문적인 카메라를 한번 사볼까? 아, 안녕하세요. 예. 혹시 당근마켓 거래하시는 예, 분인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샀는데요. 파신 분께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가격도 제가 학생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깎아주셔서, 이제 이번에 이 좋은 카메라를 활용해서 할머니 생신 선물을 위한 영상을 잘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우야, 나만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데 너 사진 찍으려고 그래? 아니, 제가 할머니 예쁘게 찍어드리려고 좋은 아유, 카메라도 이렇게 어, 샀다고요. 그렇구나. 네. 운동하시는 너무 좋아요. 그래, 지우가 찍어준다니까 네. 너무 좋네. 지우 니가 찍어준다니 너무 반갑다. 고마워.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지우야.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래. 어, 잘 지냈죠? 할머니, 여기 보세요. 지우야, 엄마가 그래서 조금 열받아 생겼어? 너 요즘에 되게 바쁘다고 나는 소리 들었는데? 아, 맞아요. 요즘 알바 때문에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방학이라.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맛있는 거좀 사줘야 되는데. 아, 좋아요. 나는 사진 찍는 게 싫어하는데 너 사진 찍으려고 그래? 아니, 제가 할머니 예쁘게 찍어드리려고 좋은 카메라도 이렇게 샀다고요. 오, 그렇구나. 네. 한번 브이 해주세요, 브이. 너무 좋아요. 지우가 찍어준다니까 네. 너무 좋네. 걔도 나중에 예쁜 것만 올려. 그러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이 참 중요해. 할머니가 이제 보니까 요즘도 우리 친구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친구가 정기적으로 있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꿈꾸네. 고등학교 때부터 60주년. 진짜요? 60년 됐어. 그래. 할머니. 할머니도 운동 잘하네. 할머니가 그린 거야. 되게 잘 그리셨는데요? 대박이다. 근데 열심히 편집했어요. 아유, 그래. 너가 그냥 네.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네, 제가 이 영상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그래, 카톡으로 보여주면 내가 또 너, 저, PC를 크게 해서 보면 네, 더 할머니 정말 좋겠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유, 고마워. 오늘 드디어 제가 찍은 영상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는데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정말 뿌듯했고, 이그 카메라, 당근마켓을 통해 산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거였는데, 할머니가 진짜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할머니 사랑해요. 지우야, 영상 찍어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영상 보니까 너무 재밌네. 지우가 찍어주니까 더 재밌고, 지우를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지우야, 고마워. 앞으로 또 만나자.